하나원큐 K리그 2020 인천 대 서울의 21라운드 경기 오늘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너 그렇고요. 같이 대비하시죠. 아기라레 코너킥 전화! 인정합니다요! 완전한 기회를 놓치는 무고사입니다! 그렇군요. 기성용도 바로 킥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찬이 선수 역시 해줍니다. 오, 기성용을 오늘도 하프타임을 통해서 투입시킨 서울이 안지혁에 나섭니다. 기성용입니다. 기성용 한번 툭 쳐옵니다. 앞쪽으로 툭 쳐 뺐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시 슛! 안 걸립니다. 다시 가 트래핑. 자, 한승규의 슈팅이 나왔는데 안 나왔는데 기성용 패스포즈 이렇게 쭉쭉 갈라주니까 한승규 들어오면서 확실히 이 중원에서도 더 뿌려줄 수 있는 침투 패스의 등한점 그리고 침투했을 때 혹은 뭐 접어놓고 슈팅 그러니까 드리블 돌파나 성향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인 한승규가 들어왔죠. 뒷면에서 기성용 중앙쪽 무경 선수 들어왔을 때도 좀 그랬었고 이천용 선수 시즌이 울산에서의 K리그 복귀 모습을 봤을 때도 아 확실히 이 굉장히 좋은 자. 수준의 슈트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렇죠.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돌아갑니다. 아 반대는군요. 네, 파울이 선언입니다. 파울입니다. 득점 네. 인정 안 되고요. 반칙이 선언되었습니다. 정현철 선수의 방해로 김현수가 이 공을 클리어할 수 있었지만 클리어하지 못했다라고 김주영 주심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박스 안까지 들어가는 장면들이 뭐 시작하자마자 계속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그 양팀은 현재까지 또는 전반에 골대 맞춘 거 그리고 앞선 장면이 취소된 거 네. 두 번씩의 기회를 일단 놓쳤습니다. 네. 자 기성용 그 양팀 한 번씩은 실책에 의한 취소된 거 네. 두 번씩의 기회를 일단 놓쳤습니다. 네. 자 기성용 그 양팀 한 번씩은 실책에 의한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점점 많아질 수 있는데 과감하게 꺼내 들었고요. 자, 왼쪽 박스 안쪽까지 아, 이런 건데 헤더로 홀의 전환 자체가 좀 더 눈에 띕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기성용입니다. 안 좋은데요? 지금 기성용 선수가 혼자 뛰다가 무릎 쪽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충돌은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스프린트를 하는 과정에서 한 번, 두 번 성공 가다가 힘을 툭 빼는 안 된다는 지적서가 나왔어요. 맥스가 나옵니다. 또 다른 변수예요. 여기서 한 번, 두 번 가다가 세 번 여기서 이제 딱 힘을 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것은 무릎 쪽인 것 같아요. 예, 햄스트링 쪽은 아니고 무릎에도 X가 나왔습니다. 예. 야 이거 변수입니다. 이미 두 장을 활용을 했고 이제 한 장만 남아있거든요. 그 테이핑을 좀 많이 하고 나왔잖아요. 예. 김호영 감독 때 김호영 선수가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발 출장을 시키지 않았고 또 지금 안 되네요. 교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쳤어요. 송시훈 선수요. 송시훈 탔다. 들어갑니다. 나.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인천이 1대0 김호영 감독 때 김호영 선수가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발 출장을 시키지 않았고